집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네. 예. 사업하신 적은 없고? 상업, 사업 이런 거 해본 적 없고? 했던 적도 있지, 옛날에. 옛날에? 왜 접으셨어요? 꾸준히 하시지? 아, 그거는 그 옛날에. 아니, 꾸준히 하셨으면 아니요, 꾸준히 할 수가 없었지. 막 꾸준히 할수 없었다고 아, 없었어요. 아니, 없었다고 쳐도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결론은 43 첫째 분은 따님이에요? 아니요, 아들. 둘째는 아들? 둘째 딸. 사주 바뀌었네. 완전 첫째가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딸로 나오고 둘째가 아들로 나오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아들은 별로 그렇게 뭐가 들어오진 않는데 딸이 좀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 조상 바람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아, 왜, 아. 따님 결혼했어요? 직장 다녀요? 아니면 사업해요? 직장. 직장? 직장도 아니라 이분도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사주를 좀 누르면서 갈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짜증이 많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짜증이 많아. 짜증이 많아. 그 짜증이 엄마한테 나. 사회생활에서 나는 게 아니라 딸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이 화가 많이 나.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걸 날 보고 물어봐요. 그럼 누굴 보고 물어봐요? 쥐가 그냥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는 거지, 내가. 그렇죠. 근데 뭐 엄마. 그지 지가 마음을 뭐 그렇게 먹으면 먹는 거지가 내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걔가 만약에 따님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어? 그럼 말도 좀 해주고 그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너 혼자 얘기해라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이거 점수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따님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봤었을 때 엄마한테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 되게 많이 짜증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마음인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마음인 것 그냥 같은데. 불평불만이 많으네요. 불평, 불만만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딸의 입장에서, 내가 딸은 아니지만, 딸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면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살갑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하는 거예요. 어린애인데, 내가 못 돼서? 그거 아니거든. 그죠? 어릴 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해갖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거기서 폭발하는. 그런 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나도 어린 마음에 엄마의 사랑도 좀 받고 그 뭔가가 가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없고 그런 거에서 내 마음도 좀 풍족해지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아무래도 좀 밖으로 도는 거 있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엄마 왜내 인생은 이럴 거라는 생각보다 아 그런 생각이지. 왜냐면 엄마랑 같이 보는데 일단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니까. 이미 걔는 이제 성년이 돼갖고는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상황을 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철이 아. 들으면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조상바람. 조상바람이 분다는 건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자손을 타고 지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인 마음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엄마를 봤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조상에서. 그거를 딸에게 오셔서 딸한테 그런 마음이 일게 부추기신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괜찮아요. 아들은 괜찮은데 딸한테 일단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딸은 남 밑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직장 생활보단 좀내 거를 해서 내 거를 해서 좀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사주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조상 바람이 불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 몸으로 처지고 아파. 딸이. 많이. 머리도 아프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셔봐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물질적으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걔는 물질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애라, 내가 돈을 재작년 11월 달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 걔가 저한테 혹시라도 돈을 이제 생전 뭐 용돈 한번 안 줬는 애기 때문에 근데 지한테 혹시라도 손을 내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벌써 내 집을 상속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그 자기 지분에 대한 거를 따지는 거야. 이게 어이가 없어서 그쵸. 내가 기가 막혀갖고 원래 이렇게 바람이 부는 자손이 원래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미 나는 내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내 업이다 생각하고 제가 나를 공부를 시키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엄청 정말 막 괘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본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쵸.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나는 지를 다 가르치고 정말로 환경이 없는 환경에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어학연수까지 다 시키고 정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와 이럴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처음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그게 다 이제 내 업이다 생각하고 비웠어 그래서 걔는 너만 잘 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생각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나는 그걸로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별로 이제 미운 관념도 덜해요. 지가 그냥 별일 없으면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만 지금 내 처지가 지금 굉장히 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 일만 해결만 되면 그걸로 그냥 여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 다들, 저기, 듣고 싶으신 말씀만 계속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다 망자들이 옆에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따님이. 본인 마음은 접어두고, 일단 조상들이 왕래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성격으로 그분들의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미친다라는 소리도, 머리에 꽃단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죄송하지만 집안에 자살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목매고 자살하신 없어. 분이 먼저 들어와요. 없어요. 딸 옆으로, 딸을 봤을 때그 분이 옆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따님 주위에 몸에서 자살하신 분이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뭔 소리야? 딸 주위에, 자기 그냥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딸 주위에 몸에서 자살하신 분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일단 그 영가가 먼저 들어오니까, 몸에서 자살하신 영가가 먼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따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 조선바람 잠재우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소리 못 해요. 똑같을 거예요. 계속 매한가지 이렇게 똑같을 거고. 아까 아들하고 딸하고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조금 더 섬세해요, 딸보다. 생각이 깊은 건 아닌데, 생각 막 묵직하게 깊진 않아요. 깊진 않은데 섬세하고. 그리고 이 아들은 본인이 뭔가가 계획한 게 있으면 그래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괜찮아요. 네. 본인이 계획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기운, 사주 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조심해야 될 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건강면이나, 요번에 괜찮, 그냥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신축년이나 이민년이나. 걔 삼재잖아. 삼재도, 삼재라고 해서 다 삼재가 그 사람들한테 쳐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맞고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왜냐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니까 들어올 거를 맞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삼재풀이를 하는 것이고. 아들은 작년 같고 올해 같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대로 그대로 건강이나 뭐 이런 거뭐 사고소 이런 거 조심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이동수는 없고. 이동수도 없어요. 직장 이동수 없어요. 버틸 거예요. 승진. 승진도 없어요. 그대로 신축년이나, 예, 승진도 없고 신축년이나 이민년이나 똑같아요. 작년에 살았던 거 올해 그대로 똑같게 아무 변화 없이 좋은 사람이나 그러고 살 거고. 좋은 인연이나 나타나요. 아들은 결혼 안 했어요? 응, 안 했지. 옆에 여자 있어요. 뭐 없어요, 지금. 엄마가 엄마 눈에 아니, 보인다고, 아니, 아니. 지금 없다고 하지 선을 말고. 많이, 저기, 뭐야, 해주긴 해주는데, 없어요. 지가 돈이 없어서. 본인이 신경 쓰기 싫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여자가 있어요. 있으면 걔가 얘기하는데. 막 보지다. 그러면 선을 왜 봐?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뭐 지만 좋아하면 되나? 상대방도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야지. 그게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기가 뭔가 떳떳하지 않은가 봐. 엄마 아빠한테 아직은 소개시켜주기가 떳떳하지 않다고요. 없어. 있으면 선을 안 보지. 그 지금은 여자도 마음에 없는 건 아닌데, 그 여자가 결혼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남자도 좋은데, 엄마 아빠한테 그 여자가 일단 원하지 않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엄마 아빠한테 소개하는 것 자체가 꺼려져. 아니, 뭐, 계속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근데 엄마 아빠한테 소개가 안될 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보회사를 뭐하러 정보회사에다 신청을 해? 그 여자가 정보,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
근데 마음엔 있어. 그래도 장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거겠지. 그 여자 이상으로 좋은 본인이 마음에 들 수 있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겠지. 장가는 갈 수가 있는 거요. 다섯 넘으면 가요. 응? 다섯. 뭘 다섯이야? 마흔다섯. 다 마흔다섯 넘으면 가요. 미쳤어. 오래 갔으면 좋겠나 봐. 아니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정해놓고 내년이라도. 아니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아니 나이가 있잖아. 아, 남자들은 괜찮아. 중요한 거는 딸을 걱정해야지. 아들이야. 아들은 마흔다섯도 괜찮고 마흔여섯도 괜찮아. 딸은 지고집 있어서 걔는 안 갈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딸한테는 인연 배필도 잘 안 보여요. 안 갈 것 같아. 걔는 지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 혼자 독립하고 또 뭐 재량껏 알아서 또 지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까 걔는. 근데 나는 아휴 지금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엄마 마음 내려놓으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내 아니 내 위치 애들 말고 지금 만사가 다 싫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하나잖아요. 네, 우울증. 예. 우울증. 우울증의 하나인데 때문에 아까 뭐 자손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했잖아.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마 이게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큰 사건이 있어갖고. 돈 나갈 일 있어요?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 돈은 내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해야 돼. 결론은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국민 신문고 알죠? 신문고.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아니 뉴스 말고 신문고라는 게 우리가 내가 이제 억울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그 신문고 있어요. 네. 거기 내가 신문고도 올렸고 탄원서도 올렸고 다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이제 지금 지난주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돈적인 문제예요. 예, 예. 근데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지금 남한테 간 돈에 대해서 상속세가 우리한테 나왔어요. 그 상속세가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맞는 거야. 근데 그 상속세를 내려면 이게 한 번에 내기 힘들면 연부연납도 있는데 담보가 제공돼야 돼. 근데 담보 제공할 그 능력도 안 돼 지금 집이.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그 내가 정부에다가 내가 그래서 신문걸 올린 거예요. 이 세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그 세법이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악법으로 일반 기업들 큰 기업체들이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미리 빼돌리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을 왜 일반 서민한테 적용을 같이 똑같이 하느냐? 이 서민을 죽이는 거다. 나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고. 근데 그 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안 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억울하게? 나갈 돈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갈 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것 때문에 딸하고도 이게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참. 2년, 그러니까 작년? 1년 됐네, 딱. 딸하고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게 1년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가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이렇게 이제, 영향이 갈까 싶어갖고, 아예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제일 최근에 일어난 일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유전에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돈이 아니라 나갈 돈이다. 이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나갈 돈이라 난 얘기해 주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갈 돈이라고 나와요. 이게 배, 뭐,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겠지만 안낼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제돈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또 어디에다가 그냥 저 청와대 청원 있잖아요. 국민청원. 거기다 올리면 10만 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되는데, 그래서 직접 청장과의 대화라는 그 창이 있어요. 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내가 나이 74세. 응? 아우, 정말 국가에서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성실하게 여태까지 일하고 납세하고 한 사람을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돈을 뺏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부터 엄마한테는 계속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나온 거구나. 왜냐면 내 나갈 거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뭐 그냥 다른 거뭐 딸도 다 이해하면서 마음 내려놓으신다면서 아, 이런 말 했을 때아 다른 문제긴 한데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보면서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먼저 얘기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했을 건데 엄마를 보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 소리가 나오니까 엄마 뭐 아까 마음 내려놓기로 하셨잖아요. 엄마는 그냥 마음만 내려놔요. 내가 이랬잖아요. 그게 이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내 억울해도 나갈 돈이고 내거 아니니까 이거 다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마음을 좀 내려놔요. 이 소리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떨 일단 이게 끝나기 글쎄요. 전에는 엄마는 항상 이렇게 긍긍대면 할 이게 거 이제 아니야. 그래. 이게 이제 부정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될 거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가. 이게 끝나서 무슨 일이든 다른 새로운 일이 뭐 닥쳐가지고 아니, 이제 나의 그래도. 저기가 뭐 이렇게 저기 되는 건 없고 이것만 배는 아프고 진짜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막 해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나가게 돼 있는 기정 확실이고 중요한 건 지금하고 별반 이거 안 해주면 솔직히 말해서 뭐 딸도 아까 엄마는 뭐 이제 지만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솔직히 이거 바람도 재워주실 생각이 없는 거고 그죠? 어머니는 그냥 나간 거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엄마가 좀더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돈 넣고 나서 또 돈이 나갔다라는 생각에 또 울분이 터져서 가슴앓이하고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게 지금 한 5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이제 지는 거니까. 결론을 짓는 거니까 이거는 나갈 돈입니다. 나갈 돈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면 앞으로 잘살 것을 앞으로 요대로 사실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살 거야. 다른 일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니, 딸하고도 다른 문제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딸하고도 요대로 요 관계 거고요. 아들하고도 요대로 요 관계 거고 다른 문제가 확 이렇게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냥 올해 한 해는 그냥 엄마 마음을 좀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모든 게다 그대로 그냥 흘러갈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일을 해야 되나, 이 나이에 일을 해야 되나. 집에 지금 지금 이 나이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좀 쉬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제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좀 쉬셔야지. 솔직히 말해서 뭐 친구들 아시는 분들 만나서 뭐 이렇게 수다도 좀 많이 나누시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풀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집에만은 뭐 계시지 마시고. 아, 예. 주변에 뭐 대인 관계는 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위안을 얻고 이렇게 살거든요. 엄마가 건강하게 마음 내리면서 사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하시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일하는 거에 신경 쓰여서 내 몸 쓰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해서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또 일하는 거에 신경 써서 마음이 또 무거워질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속상해 난 그것 때문에.